세상 모든 인사이트 요약, 이것만 알면 끝.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는 일잘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일잘러는 이 사람이라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신뢰가 가는 사람을 뜻해요. 직장인은 연차가 쌓여갈수록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해지는데요. 평소 질문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좋아요. 하지만 스스로 질문을 하라고 하면 의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문은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생각의 차원에 머무르지만 질문은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기에 엄연히 다르답니다. 좋은 질문은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력까지 끌어올려준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거창한 질문을 만들어내기보다 기본적인 6하 원칙에 충실하기만 해도 다른 결과를 만날 수 있어요. 또한 질문은 근육과 같아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수록 질문의 근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해요. 질문은 업무 성과를 내게 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커리어 측면에서도 우리를 성장시키기에 당장 답을 할 수는 없더라도 스스로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 좋아요. 프로 일잘러가 되기 전에 프로 질문러가 되는 걸 목표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인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유댐이었습니다.